안녕하세요, 덕인입니다. 이번에는 포항에서 유명한 현상관 장미공원에 왔거든요. 여기는 장미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이제 10월이 되니까 잎이 조금씩 이제 폈네요. 아, 한 중순쯤 넘어가면 활짝 피겠네. 여기 다. 와, 이쁘겠다. 와, 이제 아직까지는 안 폈는 게 너무 많다. 아직까지는 이런 데가 어? 이쪽으로는? 저기 핑크 올리고 가면 되겠는데? 어. 와, 핑크. 어, 저기 어, 핑크. 완전 핑크인데? 핑크 여기 장미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갈대도 있고 갈대랑 뭐 옆에 여기 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여기를 오빠 갈대 어? 맞네. 여기서 딱 앉아가지고 안가를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이런 데서도 서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. 야, 소리 봐라. 이 소리가 아주 좋네. 산책하기 좋고 사람들도 이제 슬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바람도 서서히 불기도 시작하고. 야, 여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나오네요. 슬슬 저쪽에 보면 핑크 뭐라 해야 되나? 풀립이라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핑크 튤립이라 그래. 그걸 뮬리. 핑크 뮬리. 아, 핑크 뮬리. 열로 걸어야지. 원래 저게 약간 시들면 핑크빛이 아니라 회색빛이거든. 사람들 또 생겨버리니까 사람들 우르르 사진 찍고 그러네. 근데 의외로 사람이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홍보? 오늘 평일 아닌데 오늘 연말인데 뭐. 연말이라 또. 응. 연말이 아니고 쉬는 날이야. 이쁘네. 진짜 이쁘다. 응. 이 사진 우리 또 사탕 한번 찍어줘. 응. 저기 짐벌, 나도 집에 짐벌 있는데. 오빠 이거 본 적 있어? 있지. 이렇게 눈이? 응. 야, 나 뭐야? 나는 손 봤지. 야, 진짜 하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핑글핑글하네. 와, 핑글핑글합니다. 미쳤다. 나 검은색 옷 입고 지금 잘 나오고 있어. 여기 들어갈 공간이 있네. 여기 있다 진짜. 사람들이 다 들어갔네. 색깔이 이렇게 와, 애들하고 이렇게 오기에 딱 좋겠다. 찍기 딱 좋네. 아, 여기 더 들어와서 찍을 수 있게끔 딱 해놨네. 아, 좋네. 여기 더 걸어갈 수 있겠네. 여기 가보자. 한 대도가 있네요. 순서대로 이렇게 딱 있습니다. 와, 코스가 어마어마하게 또 많네요. 32가지 32가지의 꽃이 있는 것 같은데. 이야, 많다 많아. 잘 보고 갑니다. 이방이 이렇게 연인들이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이런 모습 좋네요. 와, 보기 좋습니다.